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년 6개월 정도를 공부를 했어요, 여기. 사실 6개월은 다른 곳에서 제가 이제 임상심리사를 공부를 하다가 이제 여기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저 때는 제가 임상심리사를 따게 되면서 되게 자만하, 되게 쉽다, 할수 있겠다 이러면서 6개월을 그냥 뭐할수 있겠네, 쉽게 할수 있겠네라는 마음으로 하다가 정말로 그냥 간단하게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제 과거거든요. 2018년도에 그래서 진짜 1차는 전공점수로 저는 꽈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40점 이하로 맞아갖고 꽈락을 해버리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제가 봤었을 때 교육학 전공하면서 이제 총점수를 보니까 이제 1점이 부족하더라고요. 합격점수에. 근데 이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1점으로 떨어지다니 이러면서.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어차피 1점 더 높았어서 내가 해봤자 면접으로 어떻게 안 되겠다. 차에 더 열심히 해보자. 다음에 하면 어차피 1점 이상 더 오를 텐데 뭐라는 식으로 되게 빨리 극복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번에 2020년도에 사실 점수 자체는 엄청 높진 않아요. 저는 교육학도 뭐이 정도 나와서 결국에는 커트에서 8점 정도 높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심, 심층에서 선, 저는 좀 많이 뒤집은 스타일이에요. 97.33점이 나와갖고. 결국에는 총 합격점보다 17점 정도 제가 높은 걸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앞부분 1차 얘기보다는 저는 2차 쪽에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했었는데 일단 제가 최대한 아는 만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비교해봤을 때 내가 왜 점수 변화가 이렇게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제일 첫 번째로는 체력 관리였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운동이란 운동은 전혀 안 했고요. 그냥 앉아서 무조건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맨날 앞에 앉아 있고 이랬었는데 결국에는 5월, 6월 막 더워질 때 그때 제가 정말 힘들어지더라고요. 허리도 아프고 뭐 어깨도 아프고 나중에는 독뭐 감기도 그냥 쉽게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학원도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그리고 하, 몸이 좀 힘드니까 하, 아 하기 싫어 오늘만 좀 쉬지라는 마음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랬는데 어, 올해 시험 볼 때는 제가 5월, 6월 딱 바빠지기 전, 바빠지기 전까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운동을 했었어요. 뭐 그냥 달리기라든지, 아니면 집 앞에서 뭐 줄넘기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간단하게라도 하니까 12월까지 그래도 체력이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체력 관리가 굉장히 저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부터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실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학원에서 뭐 시험 보고 하다 보면은 이제 스터디원도 꾸려지고 그 스터디원 내에서 이제 내 점수를 비교하게 되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제 스터디원들 중에서 제가 제일 잘했었어요. 초반에. 그래서 저는 자만에 있었어요, 좀. 이분들보단 내가 잘하니까 전체적인 것에서도 나는 잘할 것이다. 근데 막상 후반 대 가니까 저, 어, 저 빼고 다른 분들이 오히려 합격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마음의 상처도 받고 아 내가 굉장히 자만했었구나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할 때는 혼자 뭐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항상 전체에서 내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복인데 전에는 제가 이론 내용들만 무조건 반복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프로이드 이론 보고, 막 아들러 이론 보고, 막 이래서 내용 자체만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나중에는 사실 보니까 문제 자체, 교수님이 주시는 이제 기출문제라든가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제가 반복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올해는 진짜 반복을 계속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아예 교수님이 주는 문제를 문제지에다가 전혀 풀지 않고 이면지에다가 다 풀고요. 깨끗하게 남겨놓고 그거를 이제 뭐큰 종이로 주시는 거는 A4 용지로 따로 복사해서 다 모아놨었어요. 그래서 이론을 복습할 때 항상 그 이론과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다 같이 반복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반복을 돌렸었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거는 좀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단짝 스터디 관련돼서는 어, 올해는 제가 진짜 저랑 마음이 되게 잘 맞는 스터디원을 구했, 구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 일주일에 거의 한 4, 4회, 5회 정도는 항상 만나서 카페에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가가지고 이제 그분은 초수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다 알려주는 식으로 초반에는 했다가 점차적으로 그분도 실력이 쌓이니까 이제 같이 알려주는 식으로 하고 무엇보다도 만나서 무조건 해야 되다 보니까 귀찮아도 가고 그 다음에 내가 힘들 때는 그냥 얘기를 통해서 이제 서로 이제 힘내게끔, 보도다 주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단짝 스터디원을 구한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 방법이 그럼 어떻게 됐냐. 사실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루라도 빼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일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9시부터 12시까지는 강의를 저는 교육학을 이제 직접 학원에 가서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인강을 듣든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하든 그냥 오전 시간에는 교육학을 무조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밥을 먹고 조금 쉬었다가 저는 이제 너무 조용한 데는 집중이 잘안 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오히려 카페로 가서 그리고 항상 쓰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저는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 항상 가서 이제 2시부터 7시까지 이때까지는 계속 전공만 계속 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먹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때는 9시부터 11시 쯤까지는 그냥 제가 어, 그 하루 동안 했었을 때 부족했던 거 아니면은 진짜 머리 아프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쉬는 거 아니면 교육학에서 내가 못 들은 게 맞아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좀더 채워넣는 거 그러한 식으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단위로 좀 보게 되면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는 제가 평일에 하루에 한 과목을 돌렸어요. 한 과목을 전체 보기.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에 대략 한 다섯 과목씩 보게 됐었죠. 그래서. 그리고 토요일은 이제 학원 가니까 할 수가 없는 걸로 그냥 하고, 일요일은 그냥 휴식을 좀 했었어요. 솔직히 학원 갔다가 그 다음날 오게 되고, 그때도 카페 가서 공부하려니까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일요일을 조금 쉬고, 그 다음 날 하니까 머리가 맑아지니까, 물론 머리가 맑아지면서 동시에 머리가 빈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 오히려 그것도 극복하기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바로바로 바로 머리에 오히려 잘 들어오는 게 있어서, 저는 일요일은 웬만하면은 그냥 쉬는 식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은 내용이 너무 많아져요. 점점 더. 그러다 보니까 아예 하루에 한 과목을 못 돌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2주로 나는 잡자라고 생각을 하고 2주 동안 그러면은 내가 교과목마다 한 바퀴를 돌리는데 며칠이 걸릴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게끔 저는 실시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진행별로 다들 이제 월별로 설명을 하셨길래 저는 이제 진행별로 좀 얘기를 드릴까 해요. 그래서 종합 1, 종합 2 이렇게 이제 진도를 전체적으로 나갈 때는 그냥 교수님이 나가시는 진도에 맞춰서만, 거기까지만 공부를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추천을 드려요. 오히려, 어, 이거는 이제 재수분들이나 저처럼 이제 두 번, 세번못 뭐 치셨던 분들의 경우인데, 이제 그전 거를 안 하게 되면 굉장히 잊어버릴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불안해서 전체를 그래도 다뤄야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잊어먹긴 잊어먹어요. 하지만 나중에 보게 될 때는 굉장히 전보다는 빠르게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 진도에 맞춰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다 외우자라는 마음으로 차라리 교수님 진도에 맞춰서 이제 딱 복습을 하시는 것이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이제 자기만의 노트를 이때 만드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사실 노트라는 게 나만의 단거나 같은 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좀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책을 다 들고 다니면은 솔직히 어깨도 너무 아프고 가방에다넣고 다니기가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권화를 했었어요. 좀 이따가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게 나중에 제가 이제 단권한 거거든요. 이게 (330페이지짜리인데) 교수님이 주시는 모든 그 프린트랑 아예 그~ 내용이랑 이거를 다 집어넣었어요. 저는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만 아예 다 집어넣어서 이것만 들고 다니, 다니자라는 마음으로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단권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그리고 기출 문제 분석 이제 강의를 곧 하실 것 같은데 기출 문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 직강으로 들은 적이 사실 없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기출 문제를 풀려면은 내가 먼저 다 풀고 나서 해야지 확실히 이득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말하시다가 내가 뭔가 필기할 게 있으면 좀 멈춰 놓고 내가 뭔가 썼다가 해야 되겠다라는 게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인강을 했었고요. 대신에 밀리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틀린 문제는 항상 분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왜 틀렸는지 몰라서 틀렸는지 아니면은 뭐 실수였다면은 문제 자체를 내가 잘못해서 실수였는지 아니면은 내가 문제 자체 파악을 잘못한 건지, 아예 오개념을 갖고 있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분석해서 내가 왜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실수가 없게끔. 맨 처음에 저는 이제 아는 것은 막 이런 거, 그런 사소한 이제 문제를 잘못 읽어서 아니면은 중간에 기억, 니은 다 얘기해야 되는데 니은만 대답을 한다든지 이런 실수가 좀 잦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분석을 해서 그거를 버릇을 들이, 들여서 많이 고쳤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 기출문제는 정답 이외의 내용들 예를 들어서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1번이 답이었다면 2번, 3번, 4번, 5번 얘네들은 그럼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그것까지 분석하는 게 기출문제를 하는 이유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그것도 꼭 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역별 문제풀이 이때는 교수님이 뭐 가족상담만 시험을 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역을 이제 정해서 해주시는데 그때도 이제 정해진 영역만 저는 공부를 했어요. 이때도 이제 상반기이기 때문에 사실 어, 모든 과목을 다 돌리지 않으면 또 잊어먹을 거다라는 게 계속 있기는 하지만 차라리 영역 정해진 영역을 100점을 맞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되게 세부적으로 꼼꼼히 했거든요. 그 영역만을 굉장히 파듯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모의고사 때 이때는 전체 범위이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 주셨던 이론하고 문제 그런 것들을 모두 복습하고 뭐할수 있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 정리인데요. 아마 이게 안 보이실 거예요. 어... 이건 나중에, 보고 싶으신 분은 따로 아마 저한테 오시면될 텐데 이게 상담 심리랑 성격이랑 저는 하나로 섞어서 목차를 따로 다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목차만 보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다 이야기할 수 있게끔 예로 들어서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의식 수준이 있고 성격 수준이 있고 성격 수준과 관련돼서 방어 기제가 만들어졌고 뭐 방어 기제에는 뭐가 있고 그래서 상담은 뭐 어떤 식으로 할 거고 기법은 뭐고 이거를 백지식으로 저는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목차만 보고 다 써보고. 그래서 이거를 반복해서 돌리는 거를 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트 정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암기장이라는 어플이거든요. 이제 제가 잘못 외웠던 거를 여기 이제 추가하는 식으로 이렇게 넣고 이제 여기를 누르면은 얘가 이거 문제를 내줘요. 내가 썼던 것들을 이 아랫부분 답지는 없애놓고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거든요. 이거를 보고 답을 쓰는 거. 그래서 답을 제가 뭐 지하철 가거나 어디서든지 간에 이거를 항상 보면서 이제 문제 푸듯이 그래서 맞춘 거는 일로 가고 암기 완료 쪽으로 가고 못 맞춘 것만 암기 중으로 가고 그래서 항상 볼수 있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디든 할수 있게끔 저는 이거를 만들어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였는데요. 이제 교육학에서 보면은 펄트 기법이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월, 2월, 3월, 4월. 그래서 종합이론은 이때까지 할 거고, 내가 이론은 그럼 어디까지 지금 들었지? 라고 아래에는 이제 내가 진행도를 제가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종합이론 2는 이때부터 이때까지니까 또 내가 어느 정도 했는지.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서 또 아예 1월만으로, 1월만으로 만들어서 1주, 2주, 3주, 4주로 또 따로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단짝 스터디를 만드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문제 푸는 방식, 습관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프로이드 관련된 내용인데 내가 모르겠다. 그럼 일단 프로이드와 관련된 기억나는 내용을 옆에다가 다 써놨어요. 문제에다가. 그래 놓고 일단 넘기고 다른 문제 풀고 다시 돌아와서 그 필기한 것들과 함께 다시 푸는 식으로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찍더라도 비슷한 걸로 찍을 수 있게끔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구 사항을 미리 개요한다라는 거는 문제 아래에다가 뭐 기역 니은, 뭐 기역 니은 뭐고 니은은 뭐고 그다음에 요구 사항이 두 가지가 뭐가 있으면 미리 두 가지 이렇게 해 놓고 잊어버리지 않게끔 이렇게 표시를 해 놨었거든요. 그리고 세부적인 것에 일단은 세부적인 것 전에 일단은 기본부터 항상 교수님이 내시는 게 가장 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중점적으로 완벽하게 외운 후에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 근데 이제 세부적인 것도 해야 되는 이유는 다들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는 사실 누구나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미묘한 점수 차이가 나는 거는 남들이 이거는 안 나오겠다 싶은 거에서 맞추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코틀러 집단 상담의 코틀러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 물어보면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그때 꽤 있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지 않고 계속 그냥 끝까지 이러거를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점수 차이가 난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이제 면접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에 면접은 시연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학부모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시연할 거냐? 학생이 이랬을 때 시연해 봐라. 뭐, 학부모가 이렇게 했을 때 시연해봐라. 그렇기 때문에, 어, 면접은 미리 준비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배우시는 이론이 만약에 실제로 내가 사용한다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면접 준비는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거는 솔직히 공부하다 보면 나의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이 보여요.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은 채워 넣으면 됩니다 시험 전에 미리 알았다면 시험 전에 틀려서 다행이다 그리고 채워 넣으면 되는 거고요 성공의 반대는 실패다 성공을 못 했으면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이 실패라고 저는 봅니다 도전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는 도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라면은 할수 있다가 아니라 저는 선생님들 이니까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 합격 날까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